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생계형 트럭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생계형 범죄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이 떠오르십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방위사업 비리는 생계형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반년 남짓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역 군 장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구속된 전 현직 군 관계자만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방산 비리 실태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방위사업청 개청 전에는 대형 비리가 많았는데 개청 이후에는 소위 권한형 그리고 생계형 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통영암 비리로 날아간 돈만 해도 천억 원이 훨씬 넘는데 그걸 생계형 비리라고요?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적절치 않았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질타를 받아야만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상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란 사람의 인식이 이러하니까 방사청을 뭘로 바꾸든 이름을 어떻게 고치든 조직을 바꾸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나랏돈 빼먹는 게 생계형 비리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 장성들은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